기아가 현대차에 이어 지난해 사상 처음 영업이익 7조 원을 돌파하며 연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기아는 27일 컨퍼런스 콜을 통해 IFRS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 86조 5,590억 원, 영업이익 7조 2,33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대비 각각 23.9, 42.8, 가한 수치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010년 새 IFRS 도입 이후 최대치다. 종전 기록인 2021년 매출 69조 8,624억 원, 영업이익 5조 657억 원을 각각 뛰어넘었다. 판매는 2021년 대비 4.5, 가한 290만 1,849대, 당기 순이익은 2021년 대비 13.6, 가한 5조 4,09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각각 23조 1,642억 원, 2조 각각 2021년 대비 34.8, 영업이익 123.3, 가한 수치다. 판매는 2021년 대비 12.7, 가한 73만 259대, 경상이익은 2021년 대비 61.3, 가한 2조 6,301억 원, 당기순이익은 2021년 대비 63.2, 가한 2조 365억 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12.7, 가한 97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28.6, 원한 9조 3천억 원, 영업이익률은 9.5, 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주주가치 재고와 높은 성장에 대한 이익 환원을 위해 기말 배당금을 전년 대비 16.7, 향한 3,500원으로 책정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